깔지 마. 야. 오 진짜 떠. 오 진짜 떠다니까. 작업 시작하지 마. 진짜 노래 부르기 전까지 관심 없었잖아. 뭔 소리야. 오. 김치만두 먹을래? 고기만두 먹을래? 고기만두. 고기가 낫겠지, 그치? 떡도 있다, 여기. 원래 한 여름이네? 어, 너무 좋아요. 계란. 어, 여기 대파 이거 있어. 아, 이거. 다듬어진 거 사면 되고. 애호박. 두 개 사야 되나? 하나만. 빨간 고추 사야 되는데. 이거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며느라, 너 우리 집에 개가 되길 하지 않았니? 어머니, 약속하셨던 거랑 다르잖아요. 입금은 언제 해주실 거예요? 애미야, 너무 두껍구나. 두꺼울수록 좋은 거 모르세요? 그거는 넣을 때나 좋지. 얇은 거 나무짝에도 쓸모없어요. 10개 썰어 줘, 10개. 얇게. 어 좋아요. 얇게. 아 좋아요. 얇게. 아. 아 좋아요. 아, 아 네. 야. 아 거기. 아. 아. 야. 나니. 그래. 아. 팍팍 쪄. 전부치는 차만 에디. 에미야, 에미야 이게 듣기 싫어니? 얘기 못 들으셨어요? 솔토리한테? 응. 먼저 수명 오기로 했어요. 아 진짜? 네, 명절이라서 우리 같이 맥주 한잔 마시기로 했는데 와인 들고 오는 형 한 명이랑 노래 잘 부르는 경상도 탑 하나 해가지고 한 명 친구 데리고 오라 할까요? 삼삼 데이트 할까요 우리? 저는 그렇게 공개적인 데서 그런 거 안 해요 잘. 그리고 저 은근 부끄러움이 많아서. 만두 몇 개 넣을까? 많이. 인당 한 3개씩 먹어야겠지? 6개 먹어야지. 어? 6개 먹어야지.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. 어, 왜 이렇게 육수가 적어? 아까 적다 했잖아. 물을 더 넣어야 되나? 그냥 요체로 그냥 넣으면 되겠다. 물 좀 버리고, 그치? 그래서 그냥 팔팔 끓이면 되겠지? 너무 맛있다. 함께해줘서 고마워 얘들아. 전 구워줘서 고맙고 애디야. 막상 반지가 한 게 별로 없긴 해. 존나 다 때려쳐넣기만 쳐. 얘 야채 손질이랑 이런 거 내가 다 했어. 써는 거라. 사무실 내에서 칼질이나 좀 하고. 나 지금 머리하러 갈게 이제. 영이야. 어머, 얘 우리가 만든 거라고 믿기지가 않아 비주얼이. 어디야? 야 숟가락 좀 얹자. 혼쭐 날래? 새해 복 많이 받아. 큐. 고마워. 많이 많이 받아 새해에는. 어머 너무 맛있는데? 이제 명절 음식 먹었으니까 이제 남자 먹으러 가야지. 아 배불러. 미쳤어? 너무 다 먹어야 돼. 안 먹을 때 배불러 흘려야지. 저는 저거 남자 먹은 배 남기는 것 봐. 저 나쁜 년. 원래 디저트 배 따로 남겨놓는 거 알지? 안 다자. 야, 아 거기. 오빠들 오면 알지. 우리 약간 오늘 장나라 컨셉으로 가야 돼. 나도 여자입니다. 어, 깜짝이야. 안녕하세요. 쟤는 이름을 부르면 좀 그러니까. 닉네임 정해줄까? 드래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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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닉네임 어떻게 되세요? 형 영어 이름 있어요? 없어요. 저희가 만들어 드릴까요? 그러면 오설록성이라고 하자. 왜 오설록이야? 오설록성으로 좋거든요. 아 진짜 찾으셨어? 오설록. 오설록성? 주중 어떻게 되세요? 뭐
소맥도 좋아해요. 저는 근데 주량이 네. 굉장히 약해요. 여기는 아예 못 마셔요. 아 그래요? 네. 그래서 뭘 먹든 조금 먹어야 될 거예요. 그래도 첫 잔이니까 그냥 소맥 한 잔만 타드릴까요? 그 뒤에는 형 편하신 대로 그냥 조금씩 타세요. 왜 물어보셨어요? 답정 놀았어. 경상도 일틱 강타 드래곤 너의 타이틀이야. 드래곤이 오랜만이에요. 잘 지냈어요? 네 개만 타면 되지. 너 아예 못 먹지. 반갑습니다. 해피 뉴 이어. 고향이 어디예요, 고향? 저 부산입니다, 부산. 부산 사나이? 노래 좀 부르세요. 노래 잘 못해요? 시켜야겠다. 이제 해보고 싶어 사랑하는 줄을 만큼 한 적이 있나도 단 한 번만 단 한 번만 제발 돌아봐요. 혼자서 되는 말도 사랑해. 감정이 조금 부족했어요. 오, 근데 진짜 잘한다. 깜짝 놀랐어. 대박이다. 약간 시아준수랑 목소리 비슷한 것 같아. 비슷해. 와 떨린다. 왜 떨려? 와 나 떨려. 손이 아직도 떨려. 뭐 떨려? 떨지 마. 야, 오 진짜 떨려. 오 진짜 떨다니까. 작업 시작하지 마. 노래 부르기 전까지 관심 없었잖아. 뭔 소리야. 오늘 애기 줘. 구면이잖아. 애기 줘. 집에 간다면서. 여태까지 있을 작정인가? 실이 나버렸네? 그러게. 집까지 다 챙겨줘 않았니? 굿질로 다 둘러 모아가지고 어디서? 맞아 그거 생각난다. 솔방이 2차로 노래방 갔을 때 형 니네 눈에 안 온 거 얘가 노래를 했는데 그거 들으면 갑자기 얘가 이러더니 갑자기 잠시만요? 이러고 내가 화장실 가서 울고 오는 거야. 얘는 나 뭐 잘못했어? 이러는 거야. 내가 왜 그런 노래를 불렀어. 근데 그 노래가 혼자 하잖아. 허각이 혼자 하잖아. 맞아. 그거 들으면 갑자기 진짜 막 근데 그 노래 진짜 슬퍼. 갑자기 노래. 그 노래 한번 불러봐. 같이 부르자. 뭐 잘할 것 같아. 드래곤 호 용호 상과. 안되겠다. 여성팀 발렌시아가 잡으러 왔다. 판단으로 시작했어요.
아니 소찬이도 안 오는데 누가 거기서 오는 거 여성부 여성부의 반격이야 스타. 실력으로 안 되면 끼로 승부하라. 너무 부담 드리지 마. 파피. 아니야 그냥 편하게 할게. 네. 혹시 몰라 래퍼이실 수도. 부담 주지 마. 그러니까 드렁큰 타이거 느낌으로. 진짜 래퍼인데? 아니야 랩 몇 개. 맘빵해가지고 노래 제일 높은 사람이 돈 받아 가는 거. 그게 뭐야? 점수 내게 해서. 점수? 5만 원이야. 한번 해볼래? 1등이 5만 원 딱 받은 거. 기분 좋게 세뱃돈 개념. 내가 먼저 할게요. 형 먼저 하는 게 불리하면 난 어차피. 아니 근데 가면 해야 돼. 돈이 걸렸다. 너 기계 음이여가지고 가위바위보. 아니 형은 약간 막 대충 하시는 것처럼 하더니 되게 핏대 세우고 열심히 하시네. 마지막에 애드리브까지 야 잠깐 몇 점인지 봐야 돼. 이제 봐. 형 80점. 아니 80점. 야 90점 다음이 누구야? 나야. 불안해. 너무 무서워. 89점. 95점 간다. 야, 얘 그래서 과자가 준비하고 있어.
패배자들 너 짜져. 진짜 열심히 했는데. 너 지금 1등 후보잖아. 괜찮아. 너 택한 거야? 둘 중에 한 번 1등인 것 같아, 내 생각에. 93. 그 사람이 1등일 것 같은데. 가수의 실력이신데요? 내가 2등이야? 너 3등이야. 꼴등. 야, 꼴등. 꼴등 드래곤. 아까 뭐 가수에 넌 나의 노예 막 이런 거. 아니, 마지막에 너무 애드리브만 해가지고. 제가 1등 했으니까 앵콜곡 한번 부르고. 그래요. 진짜 이렇게요. 네, 1등님 하세요. 꼴 듣기 싫다. 진짜 빨리 만원 보내주세요. 돈독이 올랐어. 아니야. 여기 와, 여기 안 갔다. 안 괜찮아, 돈 냄새 풍기지 마. 다른 거니까. 나쁘지 않아요. 야! 11점 미신이야, 포동났어. 너 거품이었어, 거품이야. 맞지, 그래! 아, 80점 맞지? 아,